9강에서 청간압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청간압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간이 면면이 이어지기 위함이었죠. 이런 청간압의 개념을 십신과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시국명리학 출판서적의 편간의 물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편간의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편간의 개념은 직업 변동, 스트레스, 관제 구설, 육체 손상, 질병, 이혼, 외도 정도의 물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명리 공부를 할 때 이 편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생극의 논리를 내세우고 극아자, 즉 나를 극하는 것이 편간이라고 달달 외우라고 합니다. 왜 극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만 하고 설명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고서에서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죠. 또 편간이 있으면 편간을 먼저 논한다거나 사주팔자에서 관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잔뜩 해두어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마치 편간이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편간이 있거나 편간운을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 잘 아시겠죠? 실제로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렇다면 이 기존의 명리 공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생극 논리 근거가 없죠. 왜 극해야지? 왜 생해야지? 생극의 원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하도와 낙서에 이르는데 생을 생이라 규정하고 극을 극이라 규정했지만 우주, 자연의 이치는 절대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정임계로 중생 부처 보살은 산은 산이요 물이며 물은 물이며 산으로 수시로 변화합니다. 양자물리에서는 입자와 반물질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죠. 이런 의미들이 모두 생이 극이요 극이 생이며 충하는 이유도 생하기 위함이죠. 충이 없다면 생도 없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문제는 다음에 도덕경을 다룰 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기존의 명리이론에는 사주팔자라고 생각하기에 오로지 팔궁만 있다고 착각했고 십궁이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십신이라고 하면서도 팔자만 있다는 논리죠. 바로 윤회궁 임수계수, 평인과 정인이 흑색이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룡합복을 생과 극으로 살펴보려는 십신의 논리가 왜 그런지 모르기에 무조건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고 배우는 분들은 무조건 외워야만 하는 것이 명리 공부인 줄 안 것이죠. 세 번째, 기존의 명리 이론에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기에 윤회 개념도 없으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이 십신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다시 갑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런 이유로 십궁도를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십궁도 2를 보실까요? 보통 경금의 물상을 경찰 숙살죽이라 하면서 편간이 그런 속성을 가졌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경금의 기본 속성은 편간입니다. 나는 임수가 편간인데요. 이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편간을 살핀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의 편간은 경금이고 편간의 연령은 46세에서 53세쯤인데요. 편간은 충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경금은 갑의 출발을 충하면서 출발하지 못하게 해버리죠. 그럼 이 갑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명리에서는 역마살이라고 표현하죠. 갑경충의 의미는 갑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활동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편간은 어디서 왔나요? 모르겠으면 식궁도를 보면 됩니다. 식궁도에서 모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죠?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데요. 토생금으로 이 기토 정제가 정제의 생으로 경금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경금은 이 갑목을 충합니다. 이런 구조를 명리에서는 상관경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관경관 구조가 모두 다르고 에너지의 특징이 다르기에 상관경관의 의미들이 상이하다는 점이죠. 갑목은 탄생하고 시간이 출발해서 기토 정제에 이르면 자신의 몸을 완성합니다. 보통 정제를 돈이라고만 이해하죠. 하지만 기토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토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뱃속에 물질이 들어가면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기토는 이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토를 아래로 내리면 미토, 축토인데요.
특히 이 축토는 도둑, 강도와 같은 물상이니 베풀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옆으로 샜는데요. 식궁도 2의 이 시공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금이 이 갑목을 충하는 과정이 명백합니다. 반드시 이 기토가 갑기합으로 이 갑의 상승작용을 하강작용으로 돌려버리는데 이것이 미월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지죠. 갑기합한 후 경금 편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갑목을 충해버리죠. 왜 그래야 할까요?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면 절대로 초목이 성장하면 안 되죠. 성장을 멈추고 이 열매를 수확할 준비를 해야 하죠. 이런 자연의 순환 과정에 갑경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갑기압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경금에 이 충당한 갑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서 원래 무령에 변화가 옵니다. 즉, 목의 무령을 금의 무령으로 바꾸는데 이것이 바로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인 거죠. 수확을 위하여 이 경금은 갑을 충해서 을로 바꾸고 을경합하여 수기를 없앤 후 결과적으로 신금 열매 시종자를 만들어냅니다. 시종자 속에는 수분과 을목생기가 숨겨져 있다가 봄에 다시 시종자의 겉을 뚫고 새싹이 땅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건데요. 자연의 순환 과정이자 인간의 윤회 과정이죠. 경금에게 충을 당한 갑은 괴롭지만 자연의 순환을 위한 필연적인 행위입니다. 명리에서 상관경관이요. 그 의미는 존재 가치가 상하다, 육체가 상하다, 출발하지 못하다. 다만 동일하게 상관경관이라도 구조에 따라서 의미나 무령이 전혀 다르기에 상관경관은 무조건 관제 구설이라는 논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살의 특징을 정리해볼까요? 비견의 틀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관 단체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기토 정제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기토의 이기심을 버리고 경금의 단체에 소속되어서 자신이 가진 이기를 사회에 활용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육체로 살피면 46세에서 53세에 인간의 육체는 빠르게 노화되어 갑니다. 이 나이에 대부분 큰 수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편관에서는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하고 원래의 공간을 벗어나 역마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돈만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편관에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편관의 물상은 직업 변동, 스트레스, 관제 구설, 육체 손상, 질병에 시달림, 이혼, 외도 정도의 물상을 벗어나기 힘들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축년, 기사월, 이민일, 무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갑자든 50세 무인년에 사업 실패로 돈으로 고통받던 중 처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자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하였는데요. 무토 편관에서 자존심이 상하다, 육체가 손상되다라는 물상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편관의 생극 원리를 십궁도 2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십신으로 이 편제는 내가 극하는 것이요, 육친으로 부친이라 설명하면서도 그렇다면 왜 나는 편제 부친을 극해야 하나요? 괴롭혀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냥 외우세요 합니다. 중국의 이론이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십신의 생극작용과 쓰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모든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궁도 1입니다. 십궁도 2와는 틀리죠. 이것은 우주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육친 생극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룰게요. 다음 시간에는 공간의 순환, 삼합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